그러니까 이 VR에 들어있는 모델링을 그대로 이제 현실에다가 뒀기 때문에 실제로 그 VR 위치에 손을 뻗으면 버튼이 눌러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. 근데 이제 VR에서 핸드 트래킹이 일반화가 되면 이제 눌리는 건 없겠지만 이거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호타스 잡고 있어. 호타스 잡고 있는데 VR로 버튼 누르고 싶어. 그럼 VR 컨트롤러 잡고 그걸 위치에다가 쏴야 돼. 말이 안 돼요. 뭐 클릭을 이제 호타스 안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보는 위치 클릭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. 아. 아, 저 립모션 달았네. 아, 립모션으로 저게 되나? 아, 지금도 저거 되면 나도 립모션 사야겠다. 괜찮네. 립모션이 뭐냐면 그 핸드 트래킹 인식한 센서예요. 아, 립모션 그냥 다음 해결이네. 나 립모션 사야겠다 그러면. 맨날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저게 되면 뭐 이거예요. 예. 센서 앞에서만 될 건데 범위는 괜찮냐고요? 당연한 거죠. 범위가 넓을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어차피 VR에서 하려면 내가 바라보는 것만 할 수 있어요. 안 바라보고 누르는 거는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. 보세요, 이렇게 내가 바라보지 않고 버튼 여기 눌러야지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 말이 안 돼요. 애초에 물리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뭐 진짜 연습 많이 하면 되겠지만 내가 보면서 눌러야지. 오우, 야 진짜 개재밌겠다. 저렇게 눌릴 수 있으면. 아 당장 산다 지금. 리프모션 당장 사야지 지금. 야 쿠팡 레일 오는 거 없냐? 퀘2 핸드 트래킹 정확도의 절반도 안 돼서 그냥 팔아버렸다고. 아 근데 저기 저기서 지원하는 거니까 DCS에 따라 다른 거지. 나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긴 해. 아 그리고 내가 립모션 고민한 게 그 버튜버 손 움직이려면 립모션 필요하긴 하거든. 버튜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 쓸 수 있으니까. 립모션 로켓 배송 없는데? 그리고 뭐 이렇게 비싸? 아니 립모션이 립스틱밖에 안 나와. 요걸 사긴 했는데 립모션 퀘2에 달 거 아니에요. 인덱스 앞에 달 겁니다. 여기 마운트 샀어요. 와 근데 진짜 기계 올드하다. 이 포트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올드하구마잉. 자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뭐냐면 손의 위치를 멀리서도 트래킹해주는 그냥 뭐 카메라 같은 건데 손을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아무튼 컴퓨터에서 이거를 이제 손을 마우스처럼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도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상 위에 이걸 올려놓고 이 위에 손을 움직이면 이제 그 손 위치를 파악해서 뭐 잡고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 있던 것 같더라고. 한번 실행해 볼게요. 지금 이 위에 지금 제 손이 보이죠? 이게 이제 카메라인 거고 위에 지금 번쩍번쩍거리는 게 뭐냐면 라이트하우스. 라이트하우스 불빛이 번쩍번쩍거리는 게 보이네요. 적외선을 감지하나 봐요. 이게 VR용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 손을 감지해서 트래킹을 해주고 있죠. 뭐지 갑자기? 트래킹 이럴 때마다 색깔 바뀐 건가? 뭔가 무기 바꾸는 것 같네요. 가려지니까 약간 트래킹이 불안정해지긴 하네. 아무튼 이게 그냥 카메라인 것 같아요. 굉장히 광각 카메라네요. 뭔가 공포 영화 같은 장면이긴 하네. V2 스위치 헤드 마운티드 모드 V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핸드 트래킹 할 수 있는 거지. 이제 VR 여기다 장치를 붙여놓으면 이제 이걸로 핸드 트래킹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VR에다 붙여가지고. 허리춤에서 뭐 할 때 어떻게 하냐고. 그런 건 못하지. 그러니까 이거는 눈앞에서 트래킹만 가능한 거예요. 이거 이제 VR용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여러가지 뭐 핸드 트래킹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해보라고 발생된 장치긴 한데 이제 VR에도 좀 접목시켜 본 거지.
트래킹 수준으로 따지자면 퀘스트 2의 퀘스트 트래킹이 훨씬 더 전 뛰어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쓰려는 목적에 왔기 때문에 1 핸드 트래킹보다 퀘스트 2의 핸드 트래킹이 난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금. 근데 이제 VR을 쓰지 않고서도 이제 핸드 트래킹을 해서 뭐 버튜버를 한다던가 뭐 이럴 때 좋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버튜버 할 때 손 움직임 같은 거를 이걸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. 아 이것도 이제 카메라 두 개 달려가지고 깊이를 인식하는 거구나.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있네요. 카메라 이거 써본 분 있나? 이걸로 이제 마우스 컨트롤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컨트롤하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런 프로그램이 뭘까? 에어로 터치? 감사합니다. 어따 복잡하다. 근데 일단은 제가 이거 사고 나 지금 조회해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이걸로 VR 했을 때 모든 프로그램에서 거의 다 별로래요. 별로래요. 저는 그냥 사본 겁니다. 일단은 어떤 걸 쓰던 간에 불만족밖에 느낄 수 없다 라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몰모트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해볼 거예요. 저는 해볼 건데 이걸 쓰려고 뭔가 했는데 생각했던 게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다 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Don't try this at home. 일단 자체가 엄청 구리대요. 인식이라든지 뭐 사용 그거 자체가 Not connected? 왜 Not connected인데? Oh shit! Oh shit! 야 이거는 이걸 통해서 가상 터치 모니터처럼 해주는 건가? 된다 이제. 이거 밀면 이렇게 터치가 되네. 근데 굳이 필요한가? 굳이 필요했으면 이렇게 존나 잘 팔려가지고 이딴 식의 프로그램이 안 돼 있었겠지.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. 그러니까 이거 지금 쓰는 게 어디 쓸모 있겠냐고 생각하면 저것 때문에 쓸모 있을 것 같긴 해요. 아까 나왔지만 이게 코로나 시대잖아. 코로나 시대니까 화면에 손을 안 대고도 이제 옮겨가지고 클릭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언택트 할 수 있지. 80%는 그냥 누를 텐데. 그럼 20%는 사는 거잖아. 이걸 빨리 VR 앞에 달아봐야 되는데.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demasian.com